소소님들 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채화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진짜 상처 치유에 정말 좋고 색소 침착 완화에 좋은 그런 또 아주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그런 아주 착한 재료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그 데일리 미라클이라는 뷰티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 영상을 자주 가서 봅니다. 근데 그분이 어젠가 그저께 이 영상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그분의 정보를 공유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거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마침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피부가 식초로 점배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도움받고자 여러분들한테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재료는 일단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 이거 마트에 가시면 굉장히 싸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오늘 재료는 검버섯, 우리 40대, 50대 피부에 검버섯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검버섯에 있는 들깨나 들깨가루나 들깨기름이 굉장히 효능이 좋아요. 정말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검버섯에 이 들깨가루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료는 이 들깨가루, 그 다음에 이제 꿀이 들어가고요. 보습을 위해서 꿀을 좀 살짝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요플레인데요. 과일이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생크림 요플레입니다. 요플레 같은 경우도 피부 재생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각질 제거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요플레예요. 그래서 요플레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정말 우리 피부에 피부 재생에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는 그 승무원 화장품으로 유명한 타마노오일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 타마노오일은 저도 미강유도 좋아하고 바세린도 좋아하고 코코넛 오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타마노오일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호호바 오일보다 타마노오일을 제가 더 좋아하는데 이 타마노오일 같은 경우는 정말 피부가 금방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그런 상처에 발라도 자극이 없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성 피부에도 가능하고 이제 여드름이나 홍조 이런 예민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게 타마노오일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할 겁니다. 일단은 또 붙이고 시간이 경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깨가루는 한 스푼을 넣어주시는데요.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건조가루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조금 습기가 있어야 우리가 막 바를 때 좀 촉촉하게 바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꿀을 넣어줍니다. 꿀은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데일리 미라클님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분하고 똑같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얼굴 부위도 이게 얼굴 크기도 다르고 저하고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르는 양을 또 조절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요플레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섞어줍니다. 이게 건조된 들깨가루라서 이제 조금 양이 좀 많아요. 건조돼서. 왜냐면 습기가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제 양이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들깨가루를 고르실 때는 조금 가루가 곱게 빠져 있는 거를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요리할 때 제가 먹는 들깨가루라서 이거는 조금 거칠거든요. 근데 마트에 가시면 곱게 갈린 들깨가루가 있어요. 그거를 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타마노 오일을 넣는데 타마노 오일은 한 다섯 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얘가 사실은
조금 이제 이렇게 섞은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들깨가 살짝 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농도를 좀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섞게 되면 약간 묽은 형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타마노 오일로 제가 화장품에 섞어서 바르고 또 팩도 하고 마사지 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밑에 영상에 보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구입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피부가 너무 팩을 진짜 골고루 잘해가지고 요즘 피부가 제가 엄청 예뻐졌어요. 굉장히 열도 감소되고 이 팩도 하시면 굉장히 시원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농도는 너무 많이 묽게 하시게 되면 할 때 조금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도를 조금 되직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루고루 발라줍니다. 재료만 다 있으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들깨가루 향이 정말 고소하게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하니까 오늘은 목에는 안 바를게요. 골고루 잘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누워서 하시게 되면 목에다 바르셔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 발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그분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들깨가루가 세안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시트지를 그냥 마른 시트지를 편하게 그냥 여기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누워 계실 때도 편하고 또 이제 떼어내고 나면 세안할 때도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우 저는 막 욕심이 지금 이 위에다도 또 더 바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발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재료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흡수도 조금 더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위에다가 또 저는 이렇게 한번 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바르실 때 아마 소소님들 느끼실 건데요. 굉장히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고 그러니까 열감소에도 여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들깨가루는 아시다시피 미백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김이나 잡티나 건버섯에 이게 들깨가루나 들기름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들기름 팩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을 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바르고 이제 시간을 한 10분 정도 경과해야 되겠죠? 조금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타마노 오일은
그 섬에서 자생하는 프라 열매에서 추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칼로필릭산이라는 그런 성분이랑 락톤이라는 성분이 새로운 우리 피부 세포 형성을 촉진해 준대요. 그 다음에 피부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 피부, 그 다음에 여드름, 뽀로지 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완화에 굉장히 피부 완화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일 때 우리가 왜 김이나 검버섯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김이나 검버섯에도 들깨가루도 그렇고 타마노일도 그렇고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색소를 조금 이제 재생시키는데 타마노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건선이나 발진, 염증 피부에도 이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들깨가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이나 검버섯, 잡티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들깨가루가 그 알부틴 성분이 있어서, 그 알부틴 성분은 미백에 그 미백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가미토코페놀이 함유되어 있고,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 탄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 주름을 조금 완화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습도 주지만 각질 관리에 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꿀을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요플레도 이제 보습에 조금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요플레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발라놓으면 굉장히 촉촉해요, 피부가. 그리고 그냥 느낌이, 촉촉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들깨가루로 팩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들깨가루의 효능이 얼마나 좋다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딱 떼어내도 정말 백옥처럼 이렇게 미백에 굉장히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고, 그분이, 데일리 미라클 그분이 어드마이 스킨 그거로 이제 점을 빼거나 이제 기미를 빼거나 그랬을 때, 식초로 또 뺐을 때, 식초로 점을 빼고 난 후에 회복하는데 이 팩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해봐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소소님들도 또 재료가 있으시면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좋고, 혹시나 요플레나 꿀이나 뭐둘 중에 하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요플레나 우유를 넣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깨가루랑 타마누 오일만 딱 넣고, 그리고 이제 건조하잖아요, 들깨가. 그러니까 조금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우유를 조금 넣고 해주시는 것도 무리 없이 잘 하실 것 같고, 들깨는 굉장히 순한 팩이에요. 마사지나 들깨 성분 자체가 굉장히 순하고, 또 남녀노소 할거 없이 어린아이도 다 가능한 게 들깨가루, 들기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꿀은 약간 이제 자극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꿀을 넣고 하시는 팩은, 마사지나 팩은 여러분들이 목이나 팔 안쪽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신 다음에 1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셔서 세안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 2분 정도 있다가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10분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트지를 올리거나 그냥 일반 팩을 하실 때 이걸 도대체 시간을 얼마를 두고 떼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딱 발라놓고 이렇게 있으면 피부가 약간 살짝 당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세요. 그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 이렇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흡착돼, 이렇게 쫙, 이게 지금 시티지 붙였는데도 그 개가 피부에서 당기는 거를 딱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분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피부가. 그럴 때 이렇게 걷어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바르고 한 6, 7분 지났는데, 이 지금 시트지가 피부 속으로, 이 피부로 쭉 밀착되는 걸 지금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떼시면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가 이렇게 다 묻어나요. 그러니까 얼굴에 많이 이제 이렇게 붙진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 딱 떼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뽀얗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이제 티슈로 이렇게 조금 닦아주신 다음에 들깨가루가 입자가 얇아서 피부에 잘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티슈를 조금 닦아낸 다음에 세안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피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시원합니다, 느낌은. 근데 진짜 피부도 뽀얘지기도 했는데 진짜 검버섯 같은 게 정말 느낌에 벗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얼마나 촉촉한지는 제가 일단 닦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타마누오일은 약간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이 기분 나쁜 향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향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향을 맡아보신 다음에, 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저는 닦아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결이 일단 정돈이 됐어요. 피부결이 정돈이 됐고, 미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뽀얘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닦았고요. 지금 굉장히 촉촉해요. 엄청 촉촉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도 건조하지가 않고요. 엄청 촉촉해요. 말도 못하게 촉촉하고 그다음에 지금 열이 조금 내려간 걸 느껴요. 피부가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자극도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뭐 간질간질하거나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자극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건조함이 사라졌어요, 피부가.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피부 결도 지금 보시면 정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부가 깔끔하게 완전히 뽀얘진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신 그 데일리 미라클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희 우리 소소님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살짝 공유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좋은 팩이 될 거예요. 완전 좋은 팩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를 굉장히 관리하는데 진짜 좋은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타마누 오일이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가격도 이게 10,000원, 12,000원 정도? 이 정도 주시면 이 페이스 오일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마누 오일 하나 사 놓으시면 굉장히 효능을 좋게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또 우리 피부에 좋은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 또더 좋은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